예, 오늘 우리 최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네,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나름 아주 충실하게 지냈었죠. 물론 학교에서는 제가 덩치도 크고 운동도 좋아해서 저와 달리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거칠게 일명 거칠게 사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지만 그 친구들이 또 저를 존중해줘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친구들은 나가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주고 실제로 한 번 나왔나 그랬는데 어쨌든 매번 간다 얘기하는 그런 관계들이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을 크게 느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요. 근데 그 미션스쿨에 들어가서 저는 정말 큰 컬처 쇼크라고 하죠.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션스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많은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게 돼요. 대학교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 와서도 어떤 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대학 가운데서 많은 안티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자신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 가운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는 다 야 나도 교회 다녔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그때부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술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권하면서 아 저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나도 신앙 있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나도 신앙 있었어. 나도 예전에는 목회자가 꿈이었어.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아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품으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던 대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이제 자라게 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때 제가 대학생 처음 대학 생활을 할 그 시절에 안티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티크리스천이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었죠. 이제는 뭐 개독교라는 그런 말은 이제 오히려 옛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강의를 듣는데 요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다고 해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말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시선입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뒤섞이고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별나게 목소리를 내는 교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심각하게 유학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우리 가정을 목회자 가정으로 부르신 그 사명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실 텐데 지금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란 진짜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죠.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오늘날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실종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저조차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처음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그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식당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식당들 중에서 전문 용어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지만 스키다시라고 있죠. 스키다시. 뭐 이렇게 횟집에 가도 스키다시가 참 맛있고 좋으면은 그 집이 이제 인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찬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스키다시 반찬이죠. 반찬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아니라 반찬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메인 음식이 별로라고 한다면 그 집은 아주 잠깐의 인기는 누릴지 모르지만 그 메인 음식이 별로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식당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인 음식입니다. 뷔페식으로 그냥 잘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저냥 먹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싼 음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뷔페식의 음식 식당을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뷔페식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 그런 대형 교회들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식당의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이젠 정말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메인 음식, 누구죠? 백종원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서 포방터? 그곳은 한 음식만 정말 전문적으로 잘해도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자 줄을 쓰죠. 말 그대로 줄을 쓰죠. 이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 내가 그냥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취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들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형 교회를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것,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비록 뷔페식으로 차려진 그런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명맥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과연 그 앞날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실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형 교회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지 못하고 우리 품는 교회나 그런 개척 교회들은 많이 부족한 교회일까요? 그러나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모으는 것을 원하신다면 과연 그것을 못하실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교회들이 성장하고 메가처치들로 그러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불렸던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교회는 그럼 작게 모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히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관심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과 무리보다는 자신의 열두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소수에 집중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들과 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분명 폭발적인 그런 수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교회의 어떤 수적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소수를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다수가 필요할 때, 또한 폭발적인 어떤 부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숫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죠. 저는 최근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슬로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그런 교회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의 슬로건이죠. 물론 셀 처치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셀 처치를 더 나아가서 가정교회라는 그런 형태들로 만들었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 가정교회에서 사역들을 하고 그 세미나들도 참석하고 컨퍼런스도 참석하면서 많은 교제들도 나누고 또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런 가정교회들의 정신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숫자에 주목하기보다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나아갑니다. 분명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그 자체가 먼저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절대 가정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교회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 그리고 또한 제자를 삼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교회가 반드시 찾아야 될 교회의 핵심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전도가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그냥 상황을 탓하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현상적인 것, 전도가 안 되는 그 모습 이전에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은 그것이 되었었죠. 오늘 본문인 4장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명이 되었죠. 한 번에. 그 당시 상황은 지금보다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조차 죽였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이지만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자 모든 것이셨던 예수님조차 죽였던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자리,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이루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 예수님, 그들의 제자들의 말에 남자만 5천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3장이죠. 3장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또한 4장에서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못해도 10,0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유대 통치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그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이후
그들을 신문했던 유대 통치자들의 반응부터 시작합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공의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란 그냥 단순하게 무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라,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들을 배우고 외웠기 때문에 그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정말 놀라운 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권위가 있는 그들에게 많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상히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그들이 알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왜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이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가장 위협했던 지도자 예수님을 이미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회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심판하여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분명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 뜻을 관철시키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흠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죽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행전과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때로부터 길어야 세 달, 뭐 짧으면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크리스마스 기억하세요? 성탄절 기억하세요? 네. 성탄절이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와 여러분 지금의 삶이 막 엄청나게 뭐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이 없으실 거예요. 뭐 학교를 입학하고 뭐 졸업하고 그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게 없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로부터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조차 없다라고 예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에 유대 지도자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회의에서 잠시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나름 결론을 내린 것이 17절과 18절에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방법이 분명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 이전에 예수를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니 지금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면 그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그들 앞에서 아무 말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몰래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쩌면 긁어 부스름 날 수 있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했던 생각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 하신 일을 다 보았고요. 무려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전 설교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전에는 두려워했고 도망갔을 때의 모습과 다른 지금의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뀌기 전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만의 어떤 사랑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고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죠. 단순히 감정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상대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뢰가 있습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위해 내 생각을 굽히고 희생하는 의지적인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한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로 돌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를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분명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며 자기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이처럼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길 원하시는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과 딸로서 또한 부부와 같이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였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다시금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의 감정, 의지를 온전히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자기 확신, 감정에 의거하여 그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언제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본질적인 그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장의 앞부분 8절에서도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리고 인류를 향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그의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한 요엘의 말씀 그리고 다윗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셨던 그 귀한 사랑의 계획들을 다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과 동행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 사랑이 충만케 됩니다. 그들은 축도 때 선포되는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당신들의 권위보다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데 초월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권위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모습들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권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들의 말보다 순종한다, 따른다, 그것만으로는 어쩌면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이라고 잡았습니까? 초월자와의 미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월자. 초월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것을 말하죠. 그런데 미월, 여러분들 미월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미월. 미월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꿈같이, 꿀같이 달콤한 달. 결혼 직후에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월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미월 여행을 떠올리게 되죠. 미월 여행은 신혼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많았었는데요. 단순히 그 이벤트들 때문에 그 신혼여행이 즐거웠을까요? 저희가 부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 가진 돈 다 털어서 하와이 간 거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정말 그곳에서 어떤 그 이벤트들 하나하나 사건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그 행동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 행동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 바보입니다. 하랑이 얘기를, 저희 아이들 이름이 하랑인데요, 하랑이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랑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정말 제가 참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서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정말 저희 아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바보 같죠.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를 막 표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 막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막 샘솟으니까, 그것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충만해 줄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존중해 드립니다. 어떻게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모를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걸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초월자이니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그들 옆에는 40년 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던 그 증거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한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여서 그분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역사가 때론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오늘날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초월자와의 미러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상황 가운데서, 이 무너진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미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삼위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길 소원하는 모든 품는 교회 성도들 위해, 다음 세대 위해, 40일 밤에 뜨는 별 집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세계 열방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